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걸. 주제가 많이 떨어진 관계로 준비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주제, 아이돌들의 음식, 아이돌이 만든 먹어보고 싶은 음식 베스트 5입니다. 핑크빛의 야끼소바에는 여자력이 잔뜩, 우미의 여자력 야끼소바입니다. 항상 여자력을 키워서 귀여운 소녀 아이돌이 되고 싶은 우미. 그럼 우미가 발명한 여자력을 키우는 음식, 여자력 야끼소바. 본 음식은 플래티넘 스타투어 이벤트, 피는 것은 속세의 그대란 불꽃 이벤트 커뮤 4화에서 등장한 음식으로, 평범한 야끼소바에 여자타민 알파, 귀염타민 엑스, 랜드민 아이투라는 전체불명의 조미료를 첨가함으로써 탄생한 핑크빛의 야끼소바입니다. 커뮤에서는 이야기만 나와서 그저 핑크빛 야끼소바라는 인상만 있는데, 본원드림이 이벤트 개최로 나온 미니게임으로 연이 핑크빛인 어메이징한 음식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은 노리코의 말로는 핑크빛의 유니콘이랑 초콜릿 강유에서 프로리스 능력을 하는 맛이라는데, 거기다 후유증으로 유니콘이 보인다고 하네요. 딸기는 완전 식품이라 믿는 그녀의 음식, 타치바네류 딸기 파스타입니다. 똑부러진 작은 소녀 아리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딸기. 딸기 하면 아리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딸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의 아리스는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것 또한 잘합니다. 기본적인 딸기를 이용한 디저트는 당연, 딸기는 완벽식품으로 생각하는 아리스는 딸기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딸기 파스타. 인게임에서 보여준 딸기 파스타의 모습은 핑크색 파스타 면에 딸기와 생크림, 다양한 가위로 데코레이션한 기묘한 음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스타 면이 밀가루 면이니 어차피 같이 먹으면 크레이프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실 텐데, 실제 파스타 면은 삶아서 사용하고 올리브오일 같은 기름에 볶아서 사용하는데, 기름지고 눅눅한 면을 달디단 딸기와 생크림을 먹으면 맛있을까요? 이는 팬들 사이에서 게시글로 통하는데, 실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있는 음식이라 더 경악이 되네요. 성실한 그녀가 꼭 챙겨 마시는 그 음식, 코토아의 바지락 된장국입니다. 성실한 모범생 아이돌 코토아는 성실한 아이답게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을 챙겨주는 착실한 아이돌. 그런 소녀가 항상 보온병에 들고 다니는 것은 몸에 좋은 바지락 된장국. 실제 좋아하는 음식도 바지락 된장국이며, 바지락 된장국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있는 만큼 국도 잘 끓입니다. 실제 보온병에 물 대신 가지고 다니며, 피곤하거나 체력이 힘들어 보이는 다른 동료들한테도 직접 된장국을 주는 등 진짜 신부력이 넘치는 엄청난 아이돌입니다. 그런 아이가 끓여주는 된장국은 맛있겠죠? 장인은 면부터 직접 만든다, 면부터 국물까지 직접 만든 노감표 우동입니다. 몸이 진짜 우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우동을 좋아하고 우동의 진심이고, 우동의 진지한 우동소녀 시즈카. 평소에도 우동을 엄청 즐겨 먹으며, 우동에 대해 깐깐한 그녀는 우동을 만들 때는 면부터 고집할 정도로 우동의 진심, 우동을 살아 숨쉰다고 할 정도로 진심이며 고집이 강합니다. 거기다 우동을 얼마나 사랑하면 다른 동료들은 시즈카의 우동 사랑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생일날 화이트보드마저 우동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그림까지 그려두었습니다. 이런 장인이 만든 우동은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카레를 잘 만드는 그 남자, 공식에서도 이벤트마다 현장에서 파는 그 음식, 토우마의 버터치킨 카레빵입니다. 열정적이며 유닛 주피터의 센터를 맡고 있는 멋진 아이돌 오니가시마 라스 아마가세 토우마. 그에게는 다양한 취미가 있는데, 축구와 피규어 쓰지.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취미가 있는데 바로 요리라는 취미. 요리라는 취미에서 가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데, 사이드임으로 넘어오면서 밝혀진 특기로는 향신료부터 카레 만들기라는 엄청난 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다양한 향신료를 이용해 카레를 잘 만드는 능력적인 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실제 사이스텝 카드, 화려한 품격 카드에서도 다양한 향신료를 고르는 장면에서 그는 카레를 전문적으로 잘 만든다를 어필하는데, 공식은 이런 설정을 이용해 이런 식품을 만들어냅니다. 토우마의 버터치킨 카레빵. 본 음식은 실제 사이마스 공식 이벤트가 개최될 경우 콜라보 장소나 이벤트 회장 같은 곳에서 출장 판매를 열어서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기가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설정을 이용해 팬서비스를 해주는 공식도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처음 시작은 개식이었지만 그래도 후에는 진짜 맛있을 것 같은 음식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뭐 게식도 유튜브 각이 보여서 먹고는 싶지만 뭐 전 역시 가장 먹어보고 싶은 건 토우마의 카레빵이 아닐까 합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 뚫어야 하는데 카레빵 역시 이벤트 현장에서 먹기 위해 사전 구매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니 정말 어떤 음식인지 궁금해지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먹어보고 싶은 아이돌의 음식이 있다면 같이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